12시간. 아, 오늘 좀 길 것 같네, 시간이. 면부터 뽑아야 하는데 출근이 늦었으니 반죽 숙성이 걱정이다. 잠시 후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 들른 아버지.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짬뽕 국물을 맛보는데. 아, 짬뽕 맛이 이상한데. 네? 짬뽕 맛이 좀 이상해. 이래도 되겠나? 급기야 앞치마까지 두르는 아버지. 다시 한번 가야 돼. 이래가지고는. 다시 한번 맛을 봐도 오늘 아버지의 입맛엔 짬뽕 국물이 탐탁지 않은 모양이다. 결국 두 말할 것도 없이 냄비채 쏟아버리는 아버지. 한 걸음 물러나 있던 제일 씨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은 채 불 앞에 선 아버지. 짬뽕은 남불에 이걸 가끔 휘려야 돼. 직접 짬뽕 국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제일 씨에게 주방을 물려준 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매운 거를 하는데 매운 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담백하지도 않고 맵기만 하고 아무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 몇 개 요구를 하더라도 매운 따로 또 사주더라도 이 몇 개 하면 원래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한번 맛을 한번 먹어봐라. 네가 볶은 거하고 내가 볶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면 한번 봐. 아버지의 짬뽕 국물을 맛보는 제일 씨. 눈물의 짬뽕이 따로 없다.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 돼. 홍합을 좀 많이 넣고 그래. 홍합 자체가 시원하는 게 하기 때문에 홍합을 많이 넣을수록 좋고 하지 않게끔 확 나물을 확 지져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을 잘못 보니까 술 먹을 때는 입을 한번 가신다든가. 근데 음식은 우리는 버리는 거는 물론 아깝지만 그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은 며칠 내서 주고 먹을 때는 그만 먹고 먹는데 그 음식이 아닐 때는 사람이 참 기분 나쁘거든. 그 음식이라는 건 하나에도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음식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지 그 돌아간 그 손님도 다시 돌아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하루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큰 강판을 걸고 있으면서 그래 함부로 음식을 하면 안 되거든. 혹독하게 혼이 난 제일 씨. 주방을 나섰는데 열 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주방인 걸 알면서도 방심했던 탓이다. 좀 몸 피곤하고 하면은 좀 약간 한 번 더 이제 후라이팬 굴릴 것도 좀 안 굴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맛이 감각이 좀 약간씩 둔해지니까 그런 게 좀 있죠. 잠시 후 여전히 주방에는 아버지 혼자다. 면을 삶고 정성스레 칼질을 하고 곱게 채썬 각종 채소들을 그릇에 얹는다. 냉우동. 이 냉우동이 이게 먹으면은 뭐 술 많이 못 가서 속 풀이도 좋고. 아들을 위해 만든 단 한 그릇의 냉우동이다. 아들이 있을 곳을 알고 있는 아버지. 대라, 냉우동 뭐 못 이기는 척 제일 씨가 따라 나선다.
이제야 얼굴을 마주하고 앉은 부자. 냉어도 한 그릇 먹고 속도 풀고 마음도 풀고 내가 뭐라고 한 거는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한 거지. 그 음식은 내가 니 했는 걸 버린 거는 내한테 보기 좀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잘하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또 아빠는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러니까 가게 신경을 못 쓰니까 나 대신 네가 잘하라는 이유였으니까 모든 건 마음 다 풀고 열심히 해봐. 그저 말없이 냉우동 국물을 들이키는 재일 씨.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 대신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와 아들은 냉우동 한 그릇으로 서로의 속을 풀었다. 먹고 열심히 해봐라. 다시 불 앞에 선 재일 씨. 오늘은 아버지의 짬뽕 국물로 손님들을 맞아야 하는데 주방일을 배우던 첫날의 첫마음 같다. 끝나고 정신 맞아 차리고 했네. 국물이 제대로 좀 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 나는 괜찮아요. 난 괜찮은데 뭐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죠? 이 아버지가 추가하는 그 구수한 맛하고 내가 추가하는 매콤한 맛? 이런 친구 조화가 좀 잘 이루어졌다 하면 아직 멀었죠. 근데 좀 더 계속 연구해 와야죠. 정말 좋은 짬뽕이 나올 때까지. 한때는 아버지의 꿈이었던 주방, 이제는 아들의 청춘이 담겨있는 주방. 28 초보 주방장 제일 씨의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엔 가족들의 사랑이 담겨 있다.